조동사 워크부 오케이 뭔가 먼저 포커스 24 can could에 대한 얘기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밑 주신 부분의 의미를 보기에서 골라서 써라 해놓고 보기는 허락, 능력, 요청인데요 허락 뭐 허락은 permission이라고 얘기했었죠 permission에 대한 얘기 M이 하나 빠졌네 오케이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였죠? 상대방에게 제가 해도 될까요? 할 때 Can I? 하고 또 뭐가 있었죠? May I? 그 다음에 Could I? 여기에 대한 얘기죠 이런 표현인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능력일 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죠?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요청은 리퀘스트죠. 요거는 리퀘스트라고 얘기하고요. 요청은 좀 해줄 수 있겠니? 너는 해줄 수 있, 상대방에게, 유에게 리퀘스트 하는 거죠. 그래서 해줄 수 있겠니니까, can you, will you, could you, would you. 이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can you pass me the salt, please? 라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해달라고 요청해 주는 거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Will you pass me? Could you pass me? Would you pass me? 등이 있겠습니다. He can play the cello very well. 그는 첼로를 매우 잘 연주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은 He is able to play the cello very well. 이니까 얘는 ability에 대한 얘기죠. 능력. You can stay in my house for a week. 너는 머물 수 있다. In my house에. 그 다음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For a week. 일주일 동안. 그래서 너는 해도 된다 라고 상대방에게 허락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You may stay, you can stay, you could stay 같은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이 허락받을 때는 I를 넣어서 Can I, May I, Could I고요 상대방에게 허락을 해줄 때는 You can, You may, You could, Can I 했을 땐 Yes, You can, Could I 했을 땐 Yes, You could May I? 했을 때는 Yes, you may.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뭔가를 퍼미션을 주겠죠. 허락을 해주겠죠.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뭐 햄이 한국 사람 이름인 것 같네요. 햄이 was겠네요. 햄이 was able to get home before 6. 그래서 햄이는 집에 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몇 시 전에? 6시 전에. 자, 지금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중3 원래 정확한 문법을 잠깐 얘기해주면 중3이나 고등 문법에서 얘기하는 것을 조금만 얘기해주면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could하고 could가 뭐 예를 들어서 과거의 능력을 얘기할 때 과거의 능력을 표현할 때 could하고 was 또는 뭐 were도 가능하겠고요 was, were able to 하고 같다라고 지금은 배우고 있는데 사실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뉘앙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어떤 글이 풍기는 전체적인 느낌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어떤 문장이나 말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내용의 전체적인 의미 전체를 뉘앙스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고 너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잘하라고 좀 비꼬거나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런 뭐 진짜 너는 잘한다 이런 표현하고 너 잘한다 이런 느낌하고 너 참 잘한다 라는 거하고 뉘앙스가 다르죠 이런 전체적인 실질적인 문장에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전달하는 걸 뉘앙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could하고 was able to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과거에 실제로 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했었다라는 표현은 요겁니다 과거에 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했다란 얘기를 할 때는 was able to나 were able to를 써야 합니다 그럼 could는 뭐냐 그냥 과거에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할 뿐 실제로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안 들어있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I could swim here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I was able to swim here 라고 얘기하는 거는
느낌이 말이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과거에 할수 있었으면 실제로 해본 적이 있다라는 뜻이란 얘기고요. 이 could를 써서 얘기하면 그냥 할수 있었다라고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했었다는 증거는 안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수업 마치고 해서 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워크북 풀이하고 있습니다. 조동사.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could하고 was able to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과거의 능력을 얘기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똑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뭐하러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왜 이런 차이점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거나 하여튼 모의고사 같은 거칠때 글의 내용 파악이라는 문제가 나오죠. 내용 파악. 어떤 글을 읽고 나서 그 속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거. 뭐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인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은 이런 거할 때, 이 could를 쓰는 거하고 was able to를 쓰는 것은 미세하게 뜻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차이를 이제는 서서히 알아가야 할 시기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he couldn't speak Chinese last year. 그래서 작년에는 중국어를 할수 없었다. But he can speak it now.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에 할수 없었으니까 couldn't죠. 그 다음에 now, 이제는 할수 있다라는 표현할 때는 he can speak it is 뭐 Chinese 대신 왔겠고요. Chinese now, 이제는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a bad cold. 나 독감 걸렸다. 이게 원인인 모양이네요. So로 결과가 뒤에 나옵니다. So I couldn't go to work. 그래서 나는 직장에 갈 수가 없었다. 뭐 지금 뭐 물론 감기에 걸린 건 과거의 상황인 것 같아요. 과거에 걸렸는데 이 시제가 현재인 걸로 봐서 과거에 걸린 감기가 현재도 걸려 있는 상태다. 그래서 과거에 뭐 일타에 직장에 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 could를 보면 여기에 있는 이 couldn't는 이게 요청입니까? request입니까? 아니면 permission, 허락입니까? 아니면 ability, 능력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건 뭐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He wasn't able to speak로 바꿔 쓸수 있겠죠. He wasn't able to speak Chinese last year, but he is, 예를 쓰고 싶으면 여기 to가 필요하죠. is able to speak it now.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설명한 김에 한 가지 더 설명하면, 자, 제가 방금 전에 could하고 was able to는 똑같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couldn't하고 wasn't able to는 똑같습니다. 전부 다 과거에 할수 없었다. 그러니까 couldn't가 뭐 허락이나 요청 이런 거 말고 능력을 표현할 때 한정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couldn't나 wasn't able to나 둘다 과거에 할수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이때는 둘이 의미가 똑같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not이 없을 때는 같지 않았는데 not이 있을 때는 똑같다라는 설명을 추가로 여러분들 어차피 알아야 할 문법이기 때문에 미리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문장의 뜻이 같도록 알맞은 말 써라. Can I sit here? 오케이.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뭐를 구하고 있냐? 상대방에게 permission을 구하고 있죠. 허락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바꿔 쓸수 있는 건 may I나 또는 could I 해도 될까요? 3종 세트죠. Can I sit here? May I sit here? Could I sit here? 오케이. 그다음에 Can you drive a truck? 너는 트럭 운전할 수 있니? 라고 상대방에 뭐를 묻고 있느냐? 이번에는 상대방의 능력을 묻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Are you able to drive the truck? Drive a truck? 이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예, 능력의 can은 be able to, 그 다음에 허락은 can I, may I, could I로 할수 있다라고 수업했던 것들이 이런 식의 형태로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I wasn't able to walk. 나는 걸을 수가 없었다. When I was 두 살이었을 때, 두살때못 걸었다라는 과거의 무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과거에. 그래서 과거의 무능력이니까 I
couldn't walk when I was two. 아까도 했다시피 과거의 무능력은 couldn't나 wasn't able도 똑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능력을 표현하는 could하고 was able는 조금 다르다. could는 과거에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할 뿐 실제로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들어있지 않고 그 다음에 was able to were able는 과거에 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그것을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뭐가 다르냐? 좀 다릅니다.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지금 뭐 can, could, wasn't able to, can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can 또는 뭐 could도 뭐 같이 설명하면 얘들이 어떤 능력이라든지 또는 상대방에게 뭔가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든지 자신이 하고 싶을 때 또는 상대방에게 뭔가를 행동을 해도 된다라고 뭐 해줄 때 허가해줄 때 이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You can ride my bike. Okay, 그래서 너는 내 자전거 탈 수 있단데 능력, 요청, 허가 중에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뭐 해주고 있다? 허가해주고 있는 표현이죠. 너는 나의 자전거를 타도 된다. 그러니까 이 허가를 나타내는 can 같은 경우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You may ride 또 You could ride. 상대방에게 허락받고 싶을 때 3종 세트가 Can I, Could I, May I 였으니까 상대방에게 허락을 해줄 때도 You can, You may, You could ride my bike 라고 허가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 Could you tell me the time please? 그러니까 뭐 시간 좀 알려달라고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뭔가를 request 하고 있죠. 그래서 해줄 수 있겠니는 4종 세트였습니다. 그래서 Could you, 뭐 Can you, Will you, Would you 같은 것들이 있었죠. Would you tell me the time? Will you tell me the time? Okay, 그래서 can you를 쓰는 request보다는 could you나 would you를 쓰는 것이 좀 더 polite한 표현이다. 공손한 표현이다 라고 했으나 could you tell me the time please? 뭐 could 이 문장은 대단히 대단히 공손하게 하고 지금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뭐, could you, can you 대신에 could you를 썼을 뿐만 아니라 please까지 넣었으니까 뭐 영어에는 우리말과 같은 높임말은 없지만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높임말 수준으로 상대방에게 질문했다라고 그런 느낌이라고 뉘앙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Jane wasn't able to catch the first train. 제인은 첫 기차를 탈 수가 없었다 라고 뭐를 표현하고 있다? not을 넣는 능력이니까 무능력을 뭐뭐 할 수가 없었다 라는 표현이고 not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뉘앙스의 변화 없이 약간의 의미 차이 없이 couldn't로 제인 couldn't catch the first train 하고 똑같은 의미이다. 그 다음에 my grandfather can use a computer. 나의 할아버지께서는 컴퓨터를 사용하실 뭐를 갖추고 계신다? 능력을 갖추고 계신다.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My grandparents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my grandparents are able to use a computer 라는 표현하고 능력의 표현인 경우에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can의 여러 가지 의미 허락, 능력, 요청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focus 25 will과 be going to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미리 정리해보면 얘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표현을 할 때 쓰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미래 표현을 할 때 쓰는 것이었죠. 그래서 will과 be going to는 전부 다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하나만 쓰면 되지 왜 둘이나 있냐. 약간의 여기도 마찬가지 뭐의 차이가 있다?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약간의 의미 차이를 보고 진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진정한 말의 의미, 단어를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뒷면에 숨어있는 이 사람의 의도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조동사라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 그 사람의 진심을 조동사를 사용해서 조금씩 바꿀 수 있고 정보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동사 파트가 그런 해석과 약간의 뉘앙스, 약간의 의미 차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서 조동사를 익혀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will과 be going to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래표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가장 큰 차이는 얘는 플랜이 있느냐 없느냐로 가장 크게 나뉩니다. 어떤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을 때 윌은 플랜의 느낌이 적고 비고잉투는 계획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든다 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래 팩트, 퓨처 팩트라고 그러니까 퓨처 플랜은 비고잉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미래 계획을 표현할 때는 비고잉투를 써서 뭐 상대방에게 내가 뭐 너 상대방에게 뭐 좀 이따 뭐 할 건지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게 뭐 뉘앙스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 대답은 지금 설명하는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상대방에게 무엇을 할지 물어볼 때 What will you do?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What are you going to do?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하면 둘 다 한국 우리말 한국말로 해석하라 그러면 둘 다 뭐 할 거니라고 묻는 거죠. 하지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what will you do는 그냥 뭐 할 건지 묻는 거고요. what are you going to do는 너는 미래에 무엇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니라고 물어보는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플랜의 느낌은 be going to가 좀 더 강하다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라고 설명하다가 끊겼냐면 future fact라는 게 있어요. future fact.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2020년이 되면 여러분 몇 살 됐죠? 15살인가요? 오케이. 하여튼 2020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2019년에 뭐시 2019년 12월 31일 날 하루만 더 지나면 뭐가 돼? 한 살이 더 먹는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거는 뭐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만 흐르면 당연히 뭐가 될 일, 미래의 future fact죠.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 will과 be going to를 모두 시간만 흘러가면 당연히 될 수 있는 것들은 will과 be going to를 모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 표현으로서 느낌이 다른 건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플랜의 뉘앙스냐, future fact의 뉘앙스냐. 그 다음 세 번째 뉘앙스는 뭐가 있냐? prediction이 있습니다. prediction. prediction은 뭐를 prediction? 예측, 예상이라고 합니다. 예측이나 예상. 뭐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 will과 be going to로 모두 미래 뭐 점쟁이들 찾아가서 점 봐달라는 게 prediction 해달라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한번. 그러니까 prediction을 조금 더 얘기하면 possibility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 선생님이 영어를 막 섞어서 쓰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 고학년으로 올라가고 고등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가능성이란 단어인데요. 가능성. prediction이라는 얘기는 future possibility를 말하는 내용인 경우입니다. 미래 뭐 가장 대표적인 거 future prediction. 저 prediction 같은 거 possibility를 얘기하는 가장 이거 이런 문장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일기예보가 되겠죠. 일기예보 같은 경우엔 뭔가를 predict하고 예상하고 예측하는 거고 이 경우에도 will과 be going to와 같은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뉘앙스는 뭐가 있냐면 will이라는 will이 명사로서 무슨 뜻이 있다고 전에 설명한 적이 있냐면 명사로서 의지라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일어나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지? 의지가 있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일 때 뭐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 의지를 얘기하는 미래 시제를 가장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뭐 할 때? 선서 할 때죠. 선서. 선서 저는 앞으로 뭐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뭐 물을 아껴 쓸 것을 선서합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뭐뭐 할 것이라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선서를 하고 선언을 하는 사람의 선언이나 선서할 때 얘기 이런 것들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이러한 느낌이 이런 뉘앙스일 때는 뭐가 will이 맞고 be going to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뭐 할 테다. 뭐뭐 하겠다. 뭐 앞으로는 약속 잘 지킬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전부 will을 쓰는 것이 적당한 표현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미래도 뉘앙스가 네 가지가 딱 미래라는 것도 우리가 좀 더 분석해서 보면 미래에 뭐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구나는 be going to가 맞는 표현이 되겠다. 그 다음에 시간만 흘러가면 자동으로 이루어질 사실이나 또는 미래의 가능성에 얘기할 때는 will과 be going to를 많이 쓸 수가 둘 다 같이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우리가 일기예보와 같은 그러한 말 뭐 비가 올 것입니다 이런 얘기할 때 will과 be going to를 모두 쓸 수 있다. future fact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2020년 1월 1일이면 나는 몇 살이 될 거야. 이런 것들, will과 I will be, 뭐, 15, I am going to be 15, 난 15살이 될 거야. 라는 이런 내용들, will과 be going to 모두 쓸수 있다. 하지만 뭔가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는 will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느낌의 전달, 뉘앙스의 전달에 맞겠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3에 해야 될 것들로, 그 중3 문법에 나온 내용도 조금씩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는 기본적인 것들, 중1에서 조금 발달된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 will을 이용해서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을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It isn't cold this morning.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춥지 않다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오후에는 뭐 지금 이 말을 하는 게한 11시 오전 11시쯤 된것 같아요. It isn't cold this morning. 좀 이따 어떨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오후에는 어떨 것 같다? 추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아니네요. not까지 넣으라고 했네요. 춥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it will not 하면 되겠고요. 얘 조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되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얘는 형용사죠. 그럼 형용사를 뭐 의미로 설명하면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된다? 어떻다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It will not be called this afternoon. 또는 will not을 줄여서 우리 want로 많이 쓰죠. It won't be called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는 춥지 않을 것이다. 자, 아까 얘기했던 plan, 계획, 그 다음에 future fact, 미래 사실, 그 다음에 prediction, 예측, 그 다음에 will, 의지 중에서 얘는 어디에 해당된다? prediction에 해당되죠. 일기예보하고 비슷한 말이죠. 어떤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를 바꿔 써도 상관없다. It isn't going to be cold로 바꿔 써도 되겠죠. It isn't going to be cold this afternoon. It will not be cold this afternoon. 이런 내용을 보고 prediction의 영역이라고 얘기한다. 예측, 예상의 영역이라고 한다. We are 15 years old this year. 우리는 올해 15살이다. 근데 next year가 나왔죠? 내년에는 16살이 될 것이다 하니까 we will be 하면 되겠죠. We will be 16 years old next year.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plan과 future fact와 prediction과 will 중에서 얘는 어디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똑같은 예를 들었죠. future fact를에 해당되는 거죠. 미래 사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we are going to be 16 years old next year로 바꿨어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 그 다음에 He cuts trees down every day. 그의 직업은 로거인 모양이죠, 그쵸? He의 직업이 로거니까 He cuts trees every day. 로거가 뭐겠어요? 나무꾼이겠죠.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나무를 잘라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내일도 뭐할 것이다? 나무를 잘라낼 것이다라는 얘기는 하라는 얘기니까 He will cut trees down tomorrow. 내일도 나무를 자를 거야. 자, 이거는 뭐라고 볼수 있느냐? 이거는 이런 그 문장에 어떤 좀더 문장이 있어야 얘가 플랜인지, 퓨처 팩트인지, 아니면 프레딕션인지, 의지인지 드러나겠네요. 이 문장만 가지고서는 이 중에 뭔지 잘알 수가 없는데, 뭐 그가 내일 나무를 자를 것이다라는 건뭐좀 계획된 느낌이 좀 들죠. 계획이나 또는 뭐 예측 같아 보여요. 오케이. will 뭐 계획 같은 경우에는 will을 쓰는 것보다는 be going to를 쓰는 게좀더 맞겠고요. 뭐 내일 그런 일을 할것 같아라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prediction 예측 같은 경우에 will과 be going to를 모두 쓸수 있겠죠. 그다음 다음 걸로 안에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그래서 뭐쭉 있고 water가 여기서 가만 보니까 여기에 plant가 있으니까 여기에 동사는 water가 동사로 쓰란 얘기겠죠? 그리고 워러가 동사로 쓰이면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언제 너는 물줄 계획이니라고 물어보란 얘기네요. 그래서 when are you going to water 하면 되겠죠? When are you going to water the plant? 너 언제?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be going to를 썼으니까 이거는 plan과 계획과 future fact, 미래 사실과 prediction, 예측과 의지 중에서 상대방에게 뭐를 묻고 있는 거다? 상대방의 미래의 계획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뭐를 쓰는 것이 정확한 뉘앙스 전달이다. Be going to를 쓰는 것이 When will you water the plant보다 When are you going to water the plant가 상대방에게
미래, 이 말을 듣는 사람, When are you going to water the plant? 라고,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뭐를 물어보고 있구나? Future? 플랜을 물어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계획을 물어보는 느낌이 be going to가 좀더 적합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여기에, 다시. 뭐, 다시는 저런 일을 안할 거다라는 얘기 하라는 말이죠, 이거? 다시는 저런 일안할 거야 라고 하고 싶으면 I will not do that again 하면 되겠죠. I will not do that again. 줄여서 I won't do that again 되겠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플랜이냐, 퓨처 팩트냐, 프레딕션이냐, 의지냐, 윌이냐 했을 때는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뭐가 드러난다? 의지가 드러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드러낼 때는 이와 같은 be going to 말고 will을 쓰는 것이 좀더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될수 있겠다. I won't do that again. 다시는 안할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한테 좀 알려줄 수 있겠니죠? 여기서 당신은 알려줄 수 있나요? Will you show me the way to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좀 알려줄 수 있겠어요? Will you show me the way to the bus stop? 자, 이번에 will은 be going to로 바꿔 쓸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번에 will은 상대방에게 뭐할 때의 표현? request 할 때, 상대방에게 뭔가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Can you, could you, would you로 바꿔 4종 세트라 했었죠. 상대방에게 해주세요. 해줄 수 있겠습니까? Can you show me the way? Could you show me the way? Will you show me the way? Would you show me the way? 로 바꿔 쓸수 있겠죠. 얘는 미래와는, 얘는 미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request, 요청하는 표현이다. 오케이. 그래서 will을 보고 무조건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can을 보고 무조건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듯이. 오케이. 그 다음,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써라. Are you going to죠, 뭐. Take a trip은 우리가 여러분들 통째로 수행평가라든지 말하기 평가 같은 것들 할때 알아둬야 할 표현이죠. Take a trip의 뜻은? 그렇죠. 여행 가다라는 뜻이니까 Are you going to take a trip? 오케이. 그래서 너는 여행 갈 머뭇기? 그렇죠. 예정 계획 묻는 거죠. Are you going to take a trip? 그래서 얘는 플랜의 느낌이고 플랜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뭐를 쓰는 것이 적합하다? will 말고 be going to를 쓰는 것이 적합하다. 그 다음에 he is not go to phone you. 헤이,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 phone이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쓰였죠. 그럼 phone이 동사로 쓰이면 뜻은? 그렇죠. 전화하다, 연락하다, 전화 연락하다라는 뜻이니까 이거 가지고는 그는 너에게 전화 연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뭐가 아니고 he's not going to phone you 해야 된단 말이죠. He's not going to phone you. 그는 너에게 전화하지 않을 거야. 자, 그는 너에게 전화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미래 사실입니까? 아니면 예측입니까? 예상입니까? 아니면 의지입니까? 플랜입니까? 퓨처 팩트입니까? 프레딕션입니까? 윌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He's not going to phone you. 오케이. 뭐 물론 이게 문장 중간에 왔기 때문에 뭐 계획이라고 얘기해서 틀렸다고는 얘기 못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뭐의 느낌이 좀더 난다? 예상 예측의 느낌이 좀더 들죠. 예상이나 예측, prediction이라고 했고, prediction은 will과 be going to 모두 써도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He will not phone you. He is not going to phone you. 그 다음에 my sister will be죠. My sister will be a musician in the future. 나의 여자 형제는 미래에 음악가가 될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계획입니까? 미래 사실입니까? 예상입니까? 의지입니까? 내용이 나의 누이가 미래에는 음악가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계획이에요? 미래 사실입니까? 예측입니까? 의지입니까? 칼로 두부 썰듯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뭐와 뭐의 느낌이 있다? 의지와 예측의 느낌 있죠, 이런 것들은. 의지와 예측의 느낌. 그 중에 의지의 느낌도 들죠. 의지의 느낌이 들 때는 뭐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will을 쓰는 것이 적합하다. 어쨌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그 규칙을 어기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샌드위치를 먹지 않을 것이다. 계획입니까? 미래 사실입니까? 예측입니까? 의지입니까? 의지. 의지의 느낌도 있고 하나 더 꼽으라면 예상의 느낌이 있죠. 그러면 의지거나 또는 예상의 느낌일 때 적합한 것은 will과 의지일 때는 will이죠. 예상일 때는 will과 be going to 모두 쓸수 있다 했고요. 칸이 이 모양인 걸 보니까 he want it sandwiches 하면 되겠죠. 고집 피운다 뭐 또는 뭐안 먹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자, 나는 이 편지들을 태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편지들을 태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뭐 계획 같아요, 미래 사실 같아요, 아니면 예측이다 예상 같아요, 아니면 의지 같아요. 칼로 두고 썰듯이 뭐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쵸, 의지와 계획의 느낌이 있죠. 그렇죠? 안 태울 거야. 미래 사실은 아닙니다. 미래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내년에 몇 살이 될 거야. 이런 게 미래 사실이라고. 예측은 그럴 미래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얘는 계획 또는 의지의 느낌이 있고, 만약에 계획으로 나는 이 편지 안 태울 계획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면 I am not going to 하면 되겠죠. I'm not going to burn these letters. 오케이. 그다음 너는 어디에 주차장 2층에 뭐할 거니? 주차할 거니? 계획입니까? 미래입니까? 예측입니까? 의지입니까? 오케이. 너는 주차장 2층에 주차할 계획이니?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물어볼 때는 뭐를 쓰는 것이 적합하다? Are you going to park? Be going to가 적합한 표현이라 했죠. Are you going to park on the second floor of the parking garage? 뭐 이런 표현들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On the second floor of the parking garage. 주차장, parking garage가 주차장의란 뜻이죠. Parking garage의 second floor에 park할 계획이니. 오케이, 이렇게 해서 will과 be going to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배울 내용도 섞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may하고 might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may하고 might가 똑같은 뜻일 때는 무슨 뜻일 때였어요? 그죠? 자, may에 대해서 먼저 할까요? may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배웠죠? 뭐하고 뭐. 그렇죠. 그거를 이제 좀 고급스러운 말로 표현하면 뭐? 불확실한데. possibility라 그랬죠. 가능성. 그렇죠. 불확실한 미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가능성. possibility라고 했죠. 아이고 말을 안 듣냐? 에 어디 갔어? possibility 가능성 뭐뭐 할지도 몰라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몰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허락이 있었죠. 허락 permission이 있었죠. 이두 가지 메이가 가능성과 허락의 뜻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허락 먼저 할까요? 뭐 제가 먹어도 될까요? May I eat this? 그렇죠.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Can I? Could I가 있었죠. 그러니까 허락일 때는 might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메이는 해도 될까요는 May I? Can I? Could I죠. 하지만 뭐일 때? might에 대해서 정리하면 might는 미래의 불확실한 가능성, 예측, 뭐뭐 할지도 몰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였죠. 그러니까 가능성? 미래 예측?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뭐그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확실한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확실한 가능성을 표현하는 뉘앙스의 조동사는 뭐였어요? 그렇죠. must죠. 그렇죠? 이거에 정반대되는 가능성은 뭐로 표현했었어요? can't. 그렇죠. can't로 얘기했죠. 뭐뭐 임에 틀림없다고 그다음에 뭐뭐 일 리가 없다였죠. 그러면 이거보다 must 쪽에 가까우면 가능성을 표현할 때뭘 쓴다? will을 쓴단 말이죠.
이거보다 좀 가능성이 떨어지면 메일을 쓰고요. 이거보다 조금 뭐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면 뭘 쓴다? 마이트를 쓴다. 이 가능성의 줄입니다. 가능성의 줄.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 그러니까 미래. 근데 will은 조금 여기 놓긴 좀 어려워요. 얘는 미래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입니다. 미래의 가능성인데, 근데 가능성이 뭐 70-80% 이상 되는 그런 가능성을 할 때 will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나머지 애들은 현재나 과거,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은 may나 might, can't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라고 수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차해서 정리해서 한꺼번에 조동사들이 막 may, might 하면서 will도 얘기하고요. must도 얘기하고 can't도 얘기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허락인지 아니면 추측인지. may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may만 줄짝 있죠. 추측의 의미인지 써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You may be surprised to hear the news. 너는 두 가지 뜻이 뭡니까? 네? You may be surprised. 너는 아마도 놀랄 거다. 너 놀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To hear the news의 뜻은?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따지면 To hear the news에서 To hear에 대해서 따지면 당연히 Surprised라는 뭐 감정의 형용사를 표현해 뭐, 설명해주는 무슨 제목법? 오케이. 이 I am happy to hear the news하고 똑같은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죠. 잠깐만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네요. 그래서 너는 놀랐을 수도 있다. 감정을 나타낸 형용사고요. 뭐 해서 그 소식을 들어서 뭐뭐 해석. 자, 투부정사의 용법을 여러분들 뭐뭐 하는 것이면 명사적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했어요. 하지만 해석을 가지고 봐도 얘는 뭐뭐 해서 어떤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부사적 용법인 거죠. 그래서 얘는 뭐의 허락이냐 추측이냐. 넌 놀라도 된다가 아니고 놀랐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죠. 가능성. 넌 놀랄 가능성이 있겠다. 뭐 해서 그 소식을 들어서.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may I be surprised? 내가 왜 놀랄 수 있겠니? Why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Why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 부사적 용법이니 전부 다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You may in my 아 그렇다면 참 이 추측이니까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You may be surprised to hear the news에서 may가 추측이니까 may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might가 있다고 우리가 수업을 했었죠. You might be surprised. 넌 놀랐을 수도 있어. possibility, 가능성에 대한 얘기 may와 might로 표현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You may eat my cookies and the cake. 너는 나의 쿠키와 케이크를 먹어도 된다라고 뭐하고 있다? 허락해주고 있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Can 또 could 상대방이 나한테 could I eat your cookies and cake? 뭐, may I eat? Can I eat? Could I eat? 이렇게 물었죠. 이럴 때 허락일 때는 may나 can이나 could로 바꿔 쓸 수가 있다. May I speak? 나왔네요. 저 허락 받고 있죠. 조 선생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뭐 요즘은 이런 표현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자체 거의 사라지는 이유는 요즘은 뭐가 되는 뭐가 있기 때문에 발신자 표시가 되는 휴대폰을 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일이 거의 없죠. 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얘기 할 일이 많았습니다. 누구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집전화로 전화 통화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전화 본 적은 있지? 어릴 때? 요즘 못 봤겠지만 뭐 요즘도 가끔 있고요. 헤이. 그래서 조 씨와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허락받고 있으니까 뭐 can I, could I, may I 로 바꿔 쓸 수 있겠다. 이 could를 날려 쓴 겁니다. 이거 뭐 하나 보시죠. You may not meet his friends today. He may not meet his friends today. 이거 뭐 소리인가 이거. 그는 오늘 그의 친구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만나지 않은 He will not meet의 느낌인데 그건. He may not meet his friends today. 오늘 그의 친구들을 안 만날 수도 있다. He may not meet 안 만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러면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허락. 오케이. 해석은 왜 추측처럼 해놓고 답은 허락이라 그럽니까? 네가 그는 오늘 친구들을 안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한 건 그건 추측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답은 뭐고 허락이고 뜻은 뭐다? 그의 친구들을 오늘 만날 수가 없다. 오케이. He가 엄마한테 뭐라고 물었겠어? May I meet my friends? 라고 물었는 모양이죠. May I meet my friends today? 했더니 엄마가 No, you may not. 안 돼. He may not meet his friends today. 그는 오늘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다. 허락받지 못했다. 오케이. 그러면 이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He cannot meet his friends today. 또. He could not miss his friends today. 근데 could는 여기서 어색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허락 얘기할 때 허락하다라는 동사를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더 설명해 주지 않았나요? 허락하다가 뭐죠? Allow. Allow. 그러면 이 표현들도 allow 하면 he가 allow 하는 거야? He가 allow를 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 표현 he may not meet his friends today를 allow를 써서 똑같은 표현 하고 싶으면 뭐예요? He is allowed not. 그 다음 뭐? 네? He is allowed not. Allowed not to meet his friends today. Okay, 여기에 is 있죠? 그쵸? is가 있는 문장에 not을 넣으면 not이 여기 들어갑니까? 이강아 He is not allowed to meet his friends today 로 바꿨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문법 시간에 뭐 배웠어요? 배웠죠? 그럼 이제 곧 대화 파트에 Be not allowed to do Be allowed to do 가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허락이 두 개가 더 있었죠? 오케이. 2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바꿨을 수 있다? You are allowed to eat my cookies and the cake.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Am I allowed to speak to Mr. Joe, please? 로 바꿨을 수 있겠죠. Am I allowed to do? 제가 뭐 해도 될까요? 됐습니까? Allow를 써서 표현하는 것도 알아두세요. Be allowed to do라 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허락받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 아래에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may가 허락이냐 추측이냐에 따라서 가능한 게 있죠. 그래서 get some water, 물 좀 뭐 마실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이니까 may I, can I 하나 남은 거 있네요. could I get some water, may I get some water. 상대방에게 뭐 받고 있다? 허락 받고 있다. 허락하다. 허락하다 쓰면 Am I allowed to get some water? 도 된단 말입니다. Am I allowed to do?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May I do? Can I do? Could I do? Am I allowed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 뭐 너는 이 셔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뭐예요? 이거 허락이에요? 추측이에요? 추측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 뜻은 뭐가 되는 겁니까? 너는 그 셔츠를 입고 나가야 된다. 네? 입고 나가야 된다. 입고 나간단 말이 거기 어딨니? 그 셔츠를 좋아했으니까. 그렇죠. 나는 그 셔츠를 좋아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추측. 영어로 하면 뭐였어요? Possibility. 그렇죠. You can like, you may like, you might like. 맞습니까? 아, 여러분들은 이게 can은 아직 안 됐죠. You might like가 맞겠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 내에서 You might like the shirt. 너는 그 셔츠를 좋아할 수도 있어. 됐습니까? 추측이기 때문에 뭐뭐 할지도 몰라. might 또는 뭐로 쓸 수 있다? may로 쓸 수 있다. can은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들 배운 범위 내에서는 You might like the shirt. You can. 아, you may like the shirt. 좋아할 수도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할 때 이거랑 같은 표현도 수업 시간을 했는데요. 뭐로 시작했냐면 똑같은 표현을 is로 시작했죠.
그래서 you might like the shirt, you may like the shirt하고 같은 게 여기 힌트는 여기 있죠. 그래서 뭐였더라 같은 표현이? It's possible. 그 다음 저 it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나와야죠. 네. 이게 뭐하는 it이에요? 과거. 그럼 진짜 주어 와야죠. That you like the shirt 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했죠. It's possible that you like the shirt. 그래서 네가 그 셔츠 좋아하는 것은 possible 어떤 일이다? 가능한 일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추측 가능성 추측이라고 하고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it's possible that 절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수업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later 나중에란 말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go over to Jane's house. 제인네 집에 놀러 가는 거죠. go over to 어디하면 어디 어디로 건너가서 놀러 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I may go over to Jane's house later. 난 나중에. 그럼 얘는 허락이에요? 추측이에요? 만약에 허락이라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난 나중에 제인네 집으로 놀러 허락인데? 가도 된다죠? 저 그럼 추측이면? 갈 수도 있다. 그럼 어느 게 어울려요? 둘 다 어울립니까? 나중에란 말이 붙었는데 나중에.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later가 없었으면 뭐 둘 다 된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later 나중에란 말이 붙었으니까 둘 중에 뭐가 어울립니까? 난 나중에 제인네 집으로 놀러 갈 것이다. 그러면 허락이에요? 추측이에요? 가능성이에요? 추측. 그렇죠. 추측 가능성이죠. 난 나중에 제인네 집에 놀러 갈 수도 있어. 그럴지도 모르겠어. 추측. 곧 가능성이죠. 그렇다면 might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있습니까? 추측과 가능성이니까 I may go over to Jane's house. 나 나중에 제인네 집에 놀러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럴지도 모르겠어. 있습니까? 그러면 추측 가능성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allow를 쓰는 거야? possible를 쓰는 거야? 추측 가능성인데 allow냐? It's possible that I go over to Jane's house later. 나중에 내가 I go over to Jane's house later. 나중에 제인의 집에 놀러 가는 것이 possible. 어떤 일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추측 가능성이니까 I may go over, I might go over. 뭐 말할지도 모르겠어. 확실하게는 얘기 못하겠는데 뭐 반반 정도 느낌인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다음 She is Andy's classmate. 그녀는 앤디의 반 친구고요. 그 다음에 자 앤디의 번호겠죠. 그쵸? 학교에서 몇 번인지. 그러면 이 부분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게 어울려? 그녀는 그의 번호를 알 수도 있다. 허락이야? 가능성 추측이야? 추측. 추측 가능성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may 또는 might가 가능하죠. 뭐뭐 할지도 모르겠다. She might know his number. She may know his number. 됐습니까? 허락받고 있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추측이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가능하다? may, might. 그 다음에 allow야, possible야? allow. 추측 가능성인데 allow냐? possible이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is possible? yes, possible. That she know his number. 아직도 she know가 나온다. 어? 이제 3학년이 코앞인데 아직도 she know가 나온다. It's possible that she knows his number.
여러분들 이제 중3 2학기 되면 이제 she know가 되는 경우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아직은 she know는 될 수가 없어. 여러분들 배운 범위에서는. 오케이. 그 다음 내가 너의 스마트폰 써도 되니? allow야? possible이야? allow죠? 허락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써도 되겠니? May I use 무엇을 your smartphone 하면 되겠죠. May I use your smartphone? Can I use your smartphone? Could I use your smartphone? Am I allowed to use your smartphone? 해도 될까요? 그래서 얘는 allow니까 be allowed to do를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너는 언제 학교 마치고 나서 뭐하러 가도 된다? 영화 보러 가도 된다. allow야? possible이야? allow. 또 allow죠? 오케이. 그러니까 너는 가도 된다? you may go to the movies after school 하면 되겠죠. you may go to the movies after school. 그러니까 허락이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You can go to the movies after school. You could go to the movies after school. 같은 것들이 가능하겠죠. 이 대답이 나오려고 이 사람한테 뭐라고 물었을까? Can I go? May I go? 라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allow를 써서 뭐라고 할 수도 있다? You 이제 할 때 됐다. 할 때 됐다. You are allowed to go to the movies after school. Be allowed to do. 수동태 표현이죠. 오케이. 그 다음 그녀는 수지의 어머니가 아닐지도 모른다.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allow야? possibility야? allow. 오케이. 그녀는 저 수지의 어머니가 허락받지 못했죠. 가능성이죠. 가능성. 맞습니까? 그래서 she might not 줄여서 mightn't be 수지's mother. She mightn't be. Might not은 mightn't로 줄였을 수 있다. mightn't 보고 이게 뭐야? 그러지 마시고요. Might not은 might. She mightn't be Suji's mother. 그리고 가능성이니까 또 똑같은 표현? She로 시작합니까? 가주어 진주어 해야죠. It is possible. It is possible that she is not 어디 팔아먹을까요? She is not Suji's mother. It is possible that she isn't Suji's mother. 됐습니까? That she isn't Suji's mother라는 거 그녀가 수지의 엄마가 아니라는 것이 possible한 일이다. 가능한 일이다. 자 이번에 해석인데요. 허락인지 추측인지 allow인지 possibility인지 May I borrow your white dress? 상대방에게 possible이야 allow이야? possible. 오케이. 가능성입니까 이게? 오케이. 내가 너의 흰색 드레스 좀 빌려도 되겠니? 라고 상대방에게 허락받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Can I borrow? Could I borrow? May I borrow? 또 allow를 쓰면 할 때 됐다. 할 때 됐다. Okay. Am I allowed to borrow your white dress? 하고 왔죠. Am I allowed to borrow? 하고 왔죠. Now I might be in the office this evening. 나는 오늘 저녁 때 그 사무실에 그 너무 뻔하죠. might니까. 네. allow야? possible이야? possible이죠. possibility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되겠다? 나는 오늘 오후에 오늘 저녁 때 그 사무실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있을 수도 있다.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may가 있고 또 it is possible that you I'm 것 같은데요. That I am in the office this evening. It is possible that I am으로 바뀌죠, 이 부분은. It is possible that I am in the office this evening. 그 다음, he may not be a doctor. Okay. 가능성이야, 허락이야?
가능성이 죠. 뜻이 뭐기 때문에 그는 의사가 예? He may not be a doctor. 그는 의사가 아닐 수도 있다. 되긴 뭐가 돼? 그는 의사가 아닐지도 몰라. 돌팔이일지도 몰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가능성이니까 may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He mightn't be a doctor 하고 왔고 또 possible 쓰면 is possible. It is possible that he is not a doctor. It is possible that he is not a doctor. 그가 의사가 아니라는 것은 possible 어떤 일이다? 가능성 있는 일이다. 허락받는 일이다는 아니겠죠? 오케이. 그래서 may와 migh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3학년 때 할 거 내용까지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focus 27 must 하고 have to. 자, 얘는 뒤쪽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 일이 좀 많죠. 아휴, 시작해 보자. must 하고 동그라미 두 개 쓰죠, 그쵸? 어, 그리고 뭐라고 쓸까 이번에는? must 이렇게 쓰겠죠. 해야만 한다 하고 그래. 관로하고 의무 또 강한 축처 뭐뭐임에 아유 고급스러운 말 쓰시네요.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제 이렇게 하고 뭐라 그래요? Have to. 그렇죠. Have to. 또는 Has to. Has to.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대로 해서 뭘 하나 여기다가 뭘 넣을게요. 뭘 넣을까요? Must not은 갈로하고 금지해서는 안 된다죠. 그렇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can't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같지 않다 하고 뭐라 그러면 될까요? Don't have to. Don't, doesn't have to죠. 이거는 불필요였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하고 뭐 몇 개 더 써야죠. 두 개 더 쓰면 되죠. Don't have to 또 뭐. Don't need to. Don't need to do. 뭐? 죽는 단어. Need not 동사 원형. Don't have to 동사원형 Don't need to do 라고 하죠. 선생님이 Don't have to do Don't need to do 또 뭐 Need not do 됐습니까? 그래서 얘 조심해야 될 게 얘가 뭐기 때문에 조동사기 때문에 여기에 3인칭 단수가 주어와서 그는 먹을 필요가 없다. He doesn't have to eat. He doesn't need to eat. 근데 여기 쓸 땐 He need not eat이라 했죠. 여기다 s 쓰려고 sg 말아 했습니다. need not 이란 조동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need 하고 여기 있는 need 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동사 일반 동사에다 not을 집어넣어서 don't need to do가 된 거고 need not 이라는 조동사를 만들어 놨어요. 조동사에 s 붙이는 거 봤어요? 뭐 그는 수영할 수 있다고 해서 뭐 he can's swim입니까? 안 하듯이 여기다가도 S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고 했었습니다. 할 필요 없다 3종 세트 중에 need not do 됐습니까?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뭔가 해야만 한다 일 때 얘기할 게 가장 기본적으로 must가 have to 하고 has to로 바꿔 쓸 수 있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not 들어갔을 때는 뭔가 달라진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해야만 한다는 뜻에서 이제 세 번째 할 얘기가 있죠. must가 무슨 형태가 없기 때문에 과거 없어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had to로 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가 의무를 얘기하는 것들의 must와 관련된 얘기들의 스토리죠. 이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must는 과거, will은 would라는 과거형이 있고 can은 could라는 과거형이 있고 shall은 should라는 과거형이 있고 may는 might라는 과거형이 있습니다. 물론 걔들이 과거를 표현하는 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아닐 경우가 또 더 많죠.
기껏 해봐야 과거를 표현하는 거 해봐야 뭐 위대 과거형인 우드가 시제 일치하기 위해서 우드가 되는 경우라든지 과거에 할 수 있었다라든지 할 수 없었다라 얘기할 때 캔 대신에 쿠드를 써야 되는 것 정도입니다. 하지만 쉘의 과거형인 슈드는 과거를 표현할 일이 없습니다. 메이의 과거형인 마이트도 과거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태만 과거형이 있다는 얘기고요. 머스트는 아예 과거형 자체도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과거에 해야만 했었고 실제로 과거에 했다라는 표현은 헤드투로밖에 표현되지 않는다. 그럼 과거에 할 필요가 없었다는 뭘까요? 과거에 할 필요 과거에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 했다. 여기다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not을 집어넣으란 얘기죠. don't를 집어넣습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있는데 don't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과거에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모르겠어요. didn't have부터 하면 과거에 할 필요가 없었고 안 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쭉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곁다리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는 스파이임에 틀림없다. He must be a spy. 그는 스파이 리가 없다. He can't be a spy. 그는 스파이일지도 모르겠는걸? He might be a spy. He may be a spy. It is possible that he is a spy. 오케이, he must be a spy 하고 똑같은 표현은 I'm sure that 또는 it is certain that certain이 뭔 뜻이죠? Certain. 확신하느니죠. He must be a spy는 It is certain that he is a spy. I'm sure that he is a spy 같은 표현이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possibility에도 must가 조금 갖고 있었습니다. possibility 가능성에 대한 얘기. 근데 강한 긍정적 possibility 가능성. 뭐 이런 것들 정리했으면 진짜 끝까지 다 판 거죠. 바닥이 막, 뭐, 여러분들이 뭐 밥을 먹는다 치면 밥고기 박박 긁어서 아주 밥풀떼기 한 개도 남김없이 다 긁어 먹은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면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다면 알겠습니까? 자 이제는 서서히 마지막 학년이 남았죠. 그렇죠? 그리고 문법은 정리를 마무리해야 될 1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투부정사도 한 번 더 할 거고요. 동명사도 한 번 더 할 거고요. 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뭐 여러가지 완료시제 이런 것들도 이제 찌끄러기 남아있던 것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다 했어요. 이제 2학년 마무리되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문법에 여러분들 1학년 때부터 눈물 얘기했던 게 문법은 끝이 있고 위계적이라 했어요. 끝이 있는 건 좋은 소식이죠. 문법을 공부할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중3까지만 하면 거의 90% 이상 끝내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대신 위계적이라 했어. 위계적. 위계적이란 것은 앞에 걸 모르면 그 다음 거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 설명했던 것과 여러분들 앞으로 해야 될 것들 모두 말을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밑줄진 부분이 의무인지 추측인지, 그러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 must에다 다 밑줄 꺼놓고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인지 뭐뭐임에 틀림없다인지 쓰란 말이죠. You must not sleep in the class. 너는 수업 시간에 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죠. 금지면 당연히 어디에 속한다? 의무에 속하는 거죠. 자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이거 같은 표현이 you don't have to sleep로 바꿔쓸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했죠. 이건 잘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 된다 했죠. 이건 자선 안 돼. 그러면 이거 바꿔쓸 수 있는 건 뭐예요? You can't sleep in the class하고 같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뭐 하지 말라고 금지할 때는 must not이나 can't로 금지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다음, she sings very well. She must be a singer. 그녀 노래 엄청 잘해. 그녀는 가수임에 틀림없어. 그래서 she must be a singer라는 표현은 I'm sure, I'm certain that she is a singer 하고 갔다고요. 좀 이따가 전부 다 여러분들 언제 나올 거냐? 대아파트, 3학년 대아파트에서 나올 표현들이에요. I'm sure that, I'm certain that, that이야라는 것을 확신한다. I'm sure that she is a singer, she must be a singer.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she
has to be a singer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기 때문에 강한 긍정적 추측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you must be quiet in the museum. 너는 박물관에서 조용히 해야만 한다 라고 의무사항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의무사항을 전달할 때 이렇게 you must be quiet, you should be quiet 또는 명령문으로 be quiet 이런 것도 가능하죠. 조용히 해라. 오케이, 그 다음에 알맞은 거 골라라. My leg hurts it. 오케이, 그래서 일단 my leg hurts, 내 다리가 어떻답니까? 아프다. 아프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it. It must be broken. It must be broken. It has to be broken. 됩니까? 아니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운동이가. 네? 상태. 오케이. 일단 첫 번째 must가 의무야, 추측이야. 추측. 뭐라고 it must be broken 뜻이 뭐기 때문에. 그렇죠. It은 뭐 대신 왔어? It's my leg 대신 왔죠? 만약에 has to를 고르면 it has to be broken 하면 뭔 뜻이 돼요? 그것은 부러져야만. 그렇죠. 그건 부러져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진짜 이상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수학 공식처럼 must는 has to하고 똑같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It has to be broken 하면 그건 부러져야만 돼. 알겠습니까? 이렇게 쓰는 건 정말 이상한 뜻이죠. 그러니까 이때 must는 그러면 it must be broken 이니까 같은 표현은 I'm sure that it is broken 하고 같은 표현이죠. 난 그것이 부러졌다고 확신한다. 됐습니까? I'm sure that it must be broken. 그 다음에 you are not late. 너는 너는 늦었다. 너는 늦지 않았대죠. 그러면 당연히 you must not hurry. You don't have to hurry. 그래서 너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뭡니까? 불필요고 같은 표현은 you don't need to hurry. You need not hurry야. Need not to hurry야. Need not hurry. 됐습니까? You need not hurry. 니나도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touch the horse, it will kick you.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나요? it은 누가 중3 올라갈 애들한테 it의 뜻을 묻진 않았겠죠? it은 the horse 대신 왔죠. 그 말이 너를 뭐 할 거다? 찰 거래죠. 그 말이 널 찰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you must not touch the horse 라고 뭐 하는 표현이라 해야 돼? 금지의 표현이니까 don't have to touch 라고 불필요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You can't touch the horse 하고 같은 표현이죠. You must not touch the horse. You can't touch the hors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금지는 뭐예요? 금지의 반대말이 뭐예요? 금지의 반대말이요? 어. 안 금지. 안 금지? 어 그래. 좀 더 고급스럽게 해봐. 허용? 그렇죠. 허용. 허락. 어? 여기서 뭐 어디서 봤는데 이거? 어, 이거 영어 단어 뭐지? 허락하다 뭐였더라? Allow. Allow죠. 그러면 you must not touch the horse를 예를 써서 또 할 수 있네. 그렇죠? You must not touch the horse를 allow를 써서 표현하면 You are not allowed to touch the horse. 됐습니까? You are not allowed to touch.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허락받지 않는다, 금지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Be not allowed to do 하면 뭐뭐 하는 것을 금지받는다. 수동태적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You must wear a uniform to school. 너는 어디 갈 때? 학교 갈 때. 무엇을? 유니폼을. 교복을.
그렇죠. 그러면 이 must는 뭐 무슨 표현입니까? 추측입니까? 아니면 의무입니까? must는 의무입니다. 의무죠.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표현은 뭐가 가능하다? You have to wear a uniform to school. 너는 학교 갈 때 교복을 입어야만 한다라는 의무 표현은 must와 have to로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you have to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어요? You need to wear a uniform to school도 need to do, have to do, must 전부 다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must go to the supermarket to buy some sugar. 그래서 그녀가 가야만 한다. 어디로? 마켓으로. 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buy some suga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렇죠. 부사적법이죠. 그래서 여기 뭐 그러니까 부사적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사실은 뭐 몇 가지 더 있지만 그래서 그 중에 뭡니까 이건? 그 추측 아니? 아니 아니 이거.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부사적법 중에서 뭐냐고? 그거요? 응. 원인. 감정의 원인입니까? 마켓이 감정인가요?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하여죠.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인 경우에만 뭐 할 수 있다? 또는 she must go to the market in order to buy some sugar. 설탕을 사기 위해서 마켓으로 가야만 한다니까. 지금은 이 must는 그렇다면 의무입니까? 추측입니까? must는 그래서 she has to go to the market to buy some sugar라는 의무적 표현이죠.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러면 이 has 대신 쓸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죠? need. She need 본 적 있어요? 아니요. need not 할 때 볼 적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없죠. She needs to go to the market to buy some. 자, 의무였습니다. 둘 다 의무였고요. have to do로 바꿔 쓸 수 있고 need to do로도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need not과 달리 여기에 need는 본동사기 때문에 3인칭 단수 만나면 s도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에 괜히 has 했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needs 해야죠. 3번 문제는 다 의무의 must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must가 의무를 나타낼 땐 have to, need to 등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헤이, 너는 또 지각해서는 안 돼? 헤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not이 들어갔죠? 그렇죠. not이 들어가면 불필요하고 금지가 있죠. 그러면 불필요 금지 중에서 얘는 무슨 표현이야? 금지. 금지죠. 그러면 you? You have not. Don't have to. You must not. 뭐 할까? 어? 왜 칸이 하나 비지? 비. 어? 왜? 형용사도 맨날 나라고 딸조했던 형용사 동사 만들어줘야죠. You must not be late again. 그럼 얘는 지금 뭐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금지. 금지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금지요? 어. Shouldn't. 뭐 그거 말고. Can't. You can't be late again. 맞죠? 네. 또? 금지에 맞는 말이 뭐다? 금지에 맞는 말요? 어. 허용. 그러니까 뭐? You are not allowed to be late again. again 하고 녹각했죠. You aren't allowed to be late again. 됐습니까? 너는 다시 늦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다. 않는다. 됐습니까? 일단 그들은 2시간 동안 걸어야만 했다. 됐습니까? 막 하면 틀리기 딱 좋죠. 이거 언제 있었던 일인 것 같아 이거. 과거.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day have. 그렇죠.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 They had to walk for 2 hours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죠? 없지 않을까요? 없나요?
They needed to walk for 2 hours. They had to walk for 2 hours. 전부 다 언제 뭘 얘기할 거는 하는 때 쓰는 거예요. 과거에. They needed to walk for 2 hours. They had to walk for 2 hours. 그래서 must는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의문은 had to나 needed to로 바꿨을 수가 있다. 해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내 미래에 너는 내 미래를, 야 네가 내 미래 신경 쓸 필요 없어. 됐습니까? 일단 뭐가 들어갑니까? 걱정하다에다가 not 들어간 거죠. 그럼 not 들어가면 금지하고 뭐가 있었어? 금지하고 부정. 금지하고 불필요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은 뭐겠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배운 거 you don't have to worry 듭니까? 2 뒤에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my future. 그렇죠? 또 바꿔 쓸 수 있는 건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my future. 또 you did not worry about my future. 전부 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you를 살짝 바꾸고 싶어. 그렇지. 다른 걸 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또는 알려주기 위해서 you를 뭐로 바꾸고 싶은데 내가 you를 뭐로 바꿔서 해보고 싶을 것 같아. you요? 어. I? I로 바꿔 쓰고 싶을 것 같냐 내가? 응. A. she로 바꿔서 해볼까요? 응. 그럼 그녀는 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싶으면 she doesn't have to worry about my future. 또 she doesn't need to worry about my future. 또 she 드디어 왔다 이제. 그래서 she need not worry about my future. She need not worry about my. 야, she need 본 적 있어? 네. She needs지. 네. 내는 뭐 내야? Need not이라 뭐가 있다 그랬어? 조동사.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이거 쓰면 안 된다고 조심하라고. Need not to라고 그래서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있어. 우리 조동사 중에서 이번에 이제. 두 단어로 된 조동사를 몇 개 만나보냐 하면 얘까지 합치면 세 개 만나보고 있죠. 예. 뭐 need not 하고 또 뭘 만나봤죠 우리가? used to. ought to 만나봤죠. 그렇죠? 그 다음에 used to 만나봤죠. 이렇게 두 단어로 된 조동사도 있습니다. 아 하나 더 있네. 미안.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you had better. had better. 그래서 이제 두 단어로 된 조동사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Did not, ought to, used to, 그 다음에 had better.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누누이 얘기하는데 앞에 했던 것들을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뭐 아무리 선생님이 뭐 잔소리 해봤자 소용없는 건 아는데요. 어딨냐. 어디 갔지? 바로 딱 찾아줘야 되는데 못 찾고 헤매고 있네. 우씨, 고등부 문법 교재 다 어디 숨어 있어? 아 내가 다운 안 받았나? 파일 사이즈 때문에? 에이씨. 자,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은 고등부 문법 교재 조동사 파트만 한번 살짝만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니까,
그래서 지금 거 모르면 나중에 거 더, 지금 것도 모르면 나중에 거또 쌓이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만났을 때 소화시키세요. 자, 그 다음에 포커스 28. should와 had better에 대한 얘기를 왜 같이 하느냐. 전부 다 왜 같이 하는 것 같아. should와 had better를 우리가 한 포커스에 다루고 있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뭐든 놈이 비슷하죠? 상대에게 뭐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충고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쓰는 거죠. 근데 똑같진 않다 그랬어요. 네. should하고 똑같은 건 뭐였죠? should하고 똑같은 거 봤는데 ought였죠. ought 그렇습니까? 그러면 should하고 ought2는 같지만 얘하고는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얘는 뭐 어떤 사람에게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친한 사람. 친한 사람한테 써도 되고요. 윗사람한테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헤드베러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자, 아까 시작할 때 내가 조동사는 뭐가 중요하다? 뉘앙스. 뉘앙스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조금 조금의 약간 약간의 의미 차이를 조동사들이 만들어준다 했어요. 그래서 헤드베러는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느냐면 내 말, 내가 무슨 충고를 하는데 내 말을 안 들으면 뭔가 불이익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그 옆에다 치고 놓고 하세요. 시험 안, 오, 이강이 웬일이야. 시험 치고 있어? 아니지? 시험 치지 마. 수업할 땐. 오케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헤드베러는 슈드하고 똑같지는 않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should는 여러분이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이거 should를 가지고 not을 넣거나 또는 묻는 문장 만드는 건 잘 알아요. 근데 ought to는 만나본 적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기 가야만 합니까? 라는 표현은 ought to를 쓰면 어떻게 된다 했더라. ought to. 제가 거기 가야만 합니까? 는 should I go there죠? 네. should I go there 대신에 ought to를 쓰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렇게 된다 했죠. Ought I to go there? 이렇게 한다 했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You shouldn't eat이죠. 그러면 이거를 shouldn't eat 대신에 ought to를 쓰면 어떻게 된다 했더라. You ought not to. 그렇죠. You ought not to eat이라 했죠. 그렇습니까? Ought not to do. Ought I to 이렇게 쓴다 했어요. Ought I to. 제가 해야 됩니까? Should I go? Ought I to go? 이런 식으로 한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had better. had better 조심해야 될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대학 파트에서 had better 다루고 나서.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 You had better. You had better. 오케이, 여기다 not 넣으면 you didn't have better 이렇게 하면 되죠. 같은 소리 하고 있죠. had better가 뭐기 때문에 조동사기 때문에 you didn't have better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had better not eat이라 했어. had better eat, had better not eat. 그래서 had better를 쓰는 방법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라 했어.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됐습니까? 그리고 had better는 had better는 뭐로 쓸 일이 없다? better 로 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윽박 찌르면서 하는 충고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까? had I better 라든지 had better I 이런 거 없어요. had better는 뭐로 쓰지 않는다? 의문문으로 쓰지 않는다. not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하지만 had better는 의문문으로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파악 미리 정리해 봤고요. 그러면 should not, should not을 이용하라 했으니까 내용상 해야만 된다라는 얘기면 should고 뭐 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는 표현이 should not겠죠. 그래서 뭐 your old parents가 뭐예요? 너의 늙은 부모님이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뭔 care of야? Take care of. 그러면 should not take care of죠?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럴 거잖아. 그렇죠? 고려장 해버릴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럼 안 되겠죠. 됐습니까?
You should take care of your old parents. 너는 너의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뭐 해야만 한다? 돌봐 드려야만 한다. Take care of 나온 김에 뭐 할지 알죠? 어, take care of 뭐. Take care of 뭐. 어, 뭐. Look after 또 뭐. Look at. Care of.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제 좀 할 때 됐다. 어? 돌보다 3종 세트. Take care of, look after, care for. 케어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기 때문에 돌봄도 되고 돌보다도 되기 때문에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네. 분명히 내라 그랬어. 어, 나 열 번째 한 거야 이거. 어? 네. 그 다음에 for his health. 그의 건강을 위해서 약간의 운동을 해야만 한다겠죠? 네. 그렇죠. 해서는 안 된다. not 이 안 들어가고 should. He should. He should play some. Okay. Play some exercise 본 적이 없고요. Get some exercise겠죠. He should get some exercise. 운동해야만 한다. For his health. 건강을 위해서. 나 you call a call. 너는 뭐 했다? 감기 걸렸다. 그러면 you. You shouldn't. Play in the rain. 하면 되겠죠. Call a call. 근데 이런 경우에 가장 전형적으로 이거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Mustn't. You had better not play in the rain을 쓸 수가 있겠죠. 아, 네. Okay. You had better not play in the rain은 상대방에게 뭐 하면서 충고하는 거라 했어? 윽박지르면서 내 말 안 들으면 안 좋은 일 생길걸? 이라는 느낌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것보다 had better not을 쓰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뉘앙스 정보 전달이 되겠다. 감기 걸렸잖아. 됐습니까? 어쨌든 하라고 충고하거나 또는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표현들에서 should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옛날에 배웠던 거 you가 들어가는 경우에 you가 들어가는 경우에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ake care of your old parents. 또 you should take care of your old parents. 또 네? Okay, don't play in the rain. 이걸로 바꿔 쓸 수 있겠죠? You got a call, don't play in the rain. 상대방에게 뭐 하기? 대아파트에서 뭐 하기? 충고하기. 명령문으로 충고할 수 있죠? 네. Should나 shouldn't로 충고할 수 있죠? 네. 또 뭐가 있었더라? 의문문으로 충고하기. 그래서 why? Why don't you? Take care of your old parents. 이런 것도 충고할 때 쓸 수 있는 거였죠. 그다음 관련해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뭐 has better냐, had better라 물으신다면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had better 수업할 때 뭐라 그랬냐? had better의 had가 have의 무슨 형이라고 해서 과거형이라고 해서 이게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 You had better get some rest. She had better get some rest. 그녀는 좀 쉬는 편이 낫겠어요. 쉬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일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윽박지르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You should not watch TV all night. 넌 밤새도록 TV 봐서는 안 돼. 그쵸? 뭐 새벽 3시에 손흥민이 축구하고 있다고 해서 축구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어? 새벽 3시에 토트넘 경기한다고 해서 보고 있으면 되겠어? 토트넘 안 좋아해.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어? 축구 보고 있으면 되겠어? 새벽 3시 4시에? 돈 좀 많은데. 어? 보면 되겠냐고 그래. You had better not. 다음에 had not better 이런 거 없다 했어요. 그래서 통째로 외우라 했습니다. Had better not이라고. Had better not 뒤에 동사 원형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라 했어요. You had better not give so much money to young children. 너는 그렇게 많은 돈을
어린 아이들에게 주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됐습니까? 헤르베르 두, 헤르베르 낫 두. 헤르베르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헤르베르 투도 하면 안 됩니다. 헤르베르 두, 헤르베르 낫 두라고 익히자 했어요. 그래서 요 헤르베르 낫 give so much money. 그렇게 많은 돈을 줘서는 안 돼. To young children. 그 다음에 이런 거리로 쭉 있습니다. 또 헤드베러, 여기 보니까 헤드베러가 있는 거죠. 헤드베러, 헤드베러가 있는데 여기에 물음표로 끝났어, 마침표로 끝났어. 마침표. 그죠. 헤드베러는 묻는 문장에 쓰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는 여기에서 시끄럽게 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고, 만약에 시끄럽게 하면 너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뭐겠다? You had better not to. You had better not to. Not to make any noise here. 하면 큰일 나기 딱 좋죠. Had better do라 했습니다. You had better not make. 내가 방금 얘기했어.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라고. To 넣지 말라고. You had better not make any noise he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이 단어 보이네요. 뭐예요? 뭐요? ought to do 하면 되죠. ought to do. 그래서 에릭은 더 잠을 자야만 한다라는 표현이죠. 에릭은 잠을 더 자야만 합니다라고 에릭에게 충고하고 싶으면 에릭 should get more sleep 해도 되는데 should 대신에 get. should 대신에 ought to. 네, 생각 좀 하고 대답하자. Eric ought to get more sleep. Eric should get ought to do should do.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 그러면 Eric ought to get some more sleep은 Eric이 잠을 더 자야만 한다인데 Eric은 더 잠을 자면 안 됩니다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더라. 여기다가 난 넣고 싶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했더라. 여기 안 넣고 싶어요. 예. 안 넣고 싶어. 알려줘. Ought not to get. 그렇죠. Ought not to도 하면 된다 했죠. Eric ought not to get more sleep. Ought to에 안 넣는 방법.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걸 묻는 문장은 그러면 선생님 할 것 같은데 왜 안 해요? 뭐, Eric ought to get more sleep을 묻는 문장은 안 하겠습니다. 왜 안 하느냐? 쉬워서. 쉬워서? 아니요. ought to는 의문문으로 쓰는 경우는 주어가 I인 경우만 씁니다. ought I 이렇게만 써요. ought he 이런 거, ought she 이런 거 안 써요. 발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ought he, ought she, ought you 이런 건 안 쓰고요. I 주어가 I일 때만 ought to do는 의문문으로 씁니다. ought I to do 이런 식으로. ought I to get more sleep? Should I get more sleep? Ought I to get more sleep? Okay.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내 의무는 여러분들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문법을 마스터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조동사 내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버클업 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이 이런 방학 같은 시즌이 정말 천금 같은 시즌이에요. 알겠습니까? 단어도 좀 하셔야죠, 그쵸? 네. 단어도 좀 이제 좀 하고 해야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those colorful clothes. 저 화려한 옷들이죠, 저 화려한 옷들. 그러면 너는 저 화려한 옷들 입어서는 안 된다. 뭐, 벌한테 쏘일 염려가 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you should not wear those colorful clothes 하면 되겠죠. You should not wear. 오케이. Okay. should가 뭐하고 똑같다 그랬더라? should는 ought to와 같으니까 이거 ought로 같은 표현하면 you ought to. you 다시 you ought not to. you ought not to wear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영어라는 파트는 이해도 해야 되지만 반복적으로 해서 뭐,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ought to do, ought not to do 이런 식으로 입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칼질하기.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만 한다.
그럼 여기에 일단 요런 거 보니까 단어는 뭐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일단 단어 뭐 아무거나 뭐가 떠올라. 카인드가 떠오르는데, 카인드는 또 선생님이 또 잔소리 하면서 이거 무슨 시니까 무슨 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할 거고,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뭘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 칸은 be kind 쓰면 칸몇개 남아? be kind를 썼는데 두 칸이 남아요? 한 칸이 남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무엇이란 얘기인 거야, 결국. should를 써란 말이죠. You should be kind. 만약에 칸이 네 개였으면. 칸이 네 개였으면은 세 개, 지금은 세 개인데 네 개였으면. ought to. You ought to be kind to other people. 이렇게 됐겠죠. 그다음에 너는 패스트푸드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까? 그럼 패스트푸드 먹다가 뭐야? 먹다, 예. is fast food고. 그렇죠? 그럼 여기 어쨌든 not 들어갈 건데. 만약에 내가 should를 쓰게 된다면 칸이 한칸 남죠. 그렇죠? 그럼 should 쓰지 말고 이 표현 하란 말이죠. 그러면 뭘까요? You ought not to eat fast food. 됐습니까? ought not to do. 그래서 마지막에 ought to에 not도 넣어봤어요. You ought not eat. You should not eat. 됐습니까? 답이 하나 더 있는데요. 칸이 네 칸이다 보니까. 자, 너는 패스트푸드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너 패스트푸드 먹으면 안 돼. 너이잘 썼잖아 이런 말이 너이잘 썼잖아 이런 말이 숨어 있다면 여기 또 다른 가능한 답은 뭐가 있다? You have better not to. 헤르베럴 투두였어? 두. 헤르베럴 두 헤르베럴 낫 두죠. 그러면 또 다른 가능한 표현은 뭐가 있다? You had better not eat fast food. You had better not eat. Had better eat, had better not eat. 얘도 칸수 딱 맞아 들어가죠. 됐습니까? You had better not eat fast f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궁금 질문사항? 질문사항. 없습니까?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아요.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 안 됐더라면, 안 된다면, 꼭, 제발. 복습 봤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네. Focus 29. 자, used to would. 미리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would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would, 지금부터 얘기할 would는, he said that he would help me 할때 would하고 같은 would가 아니다. 했습니까? 이 would는 뭐라 그래요? He said that he would help me 할때이 would를 보고 뭐라 그래요? 미래 과거형.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아까 내가 보여주려고 했던 고등문법의 조동사 파트를 보면 would의 뜻이 무지하게 많다라고 쭉 나와요. 그 중에 여기에 우리가 지금 Focus 29에서 다룰 우드는 He said that he would help me 할때이 우드가 아니라 무슨 뜻의 우드를 여러분들이 새로 곧 만나게 될 거라고 했어요? 뭐뭐 하곤 했었다 라는 표현에 우드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used to 이과 이번을 하면서 여러 두 단어 이상으로 된 조동사 몇개 만나봤죠. need not do도 만나봤고요, ought to도 만나봤고요, had better do도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used to도 만나본다 했죠. used to 무슨 뜻이다? used to 하곤 했다. 뭐뭐 하곤 했었다. 근데 얘들 해석 이렇게 하고 치우지 말자 그랬어. 이렇게 used to나 would가 이런 뜻으로 쓰일 때 뭐뭐 하곤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해석하자 그랬어요. 됐습니까? 뭐 이걸 가지고 옛날 문법책에는 used to는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 would는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 이렇게 가르치는 책도 있는데 지금은
구분할 필요가 없어. 뭐가 규칙적이고 뭐가 불규칙적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책은 없어요. 그냥 과거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뜻으로 쓰는데, 근데 조심해야 될게 있었는 것 같은데. 뭐였더라? 이렇게만 끝나면 used 들어갈 자리에 그대로 would를 써도 된다는 얘기고, would 들어갈 자리에 used를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 네. 그렇나요? 그랬었나요? 아니요. 아닌 경우가 있었죠. 네. 뭐 어떤 경우였어요? 상태동사. 그렇죠. 그래서 used는 신경 안 쓰고 이 뜻으로 쓰일 때는 used는 무슨 동사인지 동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다 쓸 수 있었어. used 뒤에는 무슨 동사도 할 수 있고 동작도 되고 상태동사 모두 된다 그랬어. 근데 would 뒤에는 뭐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얘 뒤에는 동작동사만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동작동사고 뭐가 상태동사인데? 동작을 하고 있어. 동작동사. 상태 나타내 상태동사. 야 I'm knowing you. 이게 뭔 소린데? 다른 걸 알고 있다. 그쵸? 이런 영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왜 안 돼요? 너는 현재 실행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런 거 언젠가 한 적 있죠?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중이 어딨냐고. 그런 거 하지 않았나요? 했죠? 그러니까 이게 너가 뭐다? 상태동사란 말이야. 네. 가장 대표적인 상태동사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요? 어. B. 저 비 동사라 해줘. 가장 대표적인 상태 동사예요. 동사. 내가 행복한 상태일 때 뭐라 그래? I'm happy.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would가 과거에 뭐 비 동사가 뭐 있다란 뜻이 있잖아. 있다.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할 때 would be는 안 되고 used to be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현재 단수의 것이 있으면 지금 현재 단수의 것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으로는 뭐가 가능하죠? 현재 시제에 뭔가 한계가 있다라 그럴 때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현재 시제에 복수가 있으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과거에 한계가 있었으면 There was. 얘는 there were 거고 미래에 있을 거면 뭐죠? Will be. There will be.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복수의 것이 이렇게 복수의 것이 있어 왔으면 there have been 오 단수의 것이 있어 왔으면 복수의 것이 있어 왔고 단수의 것이 있어 왔으면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면 그럼 뭐 There is to b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난 넣고 싶다도 해야 돼요. 저 used to에 난 넣으면 used to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be a lake, climb that tree, cook for the parents. 여기에 동사만 한번 우리가 형광펜으로 표시해 보면 여기 보기에 있는 거에서 동사만 표시하면 뭐뭐뭐가 있어요? 동사는 동사는 보기 안에 동사는 climb 아 그 climb 또 be 또 이렇게 있죠? 근데 be가 있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파 우드 버 웬 영 그러니까 어릴 때 말 젊을 때 그렇죠 우드가 있으니까 여기는 무슨 동사라 해야 돼 우드 뒤에는 동작 동사라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절대 답이 안 되는 건 B는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만한 답은 climb that tree가 좋겠죠 climb that tree 그래서 Paul would climb that tree가 뭔 소리예요? 어떻게 해석하기를 약속했죠? 네. 어떻게 해석하기를 약속했습니까?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있었곤 했는데 이거 이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클라임의 뜻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비냐? 있었곤 했는데 씨. 폴은 저 나무를 기어 올라가곤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네. 언제? 과거에. 웬 영? 언제? 젊었을 적에. 폴은 저 어릴 때 저 나무를 기어 올라가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짓 안 해요. 네. 라고 해석하기로 약속했어요. 정보의 양이 많이 들어있는 조동사라 했습니다. 오케이. I would 가 나왔네. 그쵸. 그럼 would 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무슨 동사가 나와야 돼? 상태 동사야? 동작 동사야? 동작 동사죠. I would cook for my parents when I lived with them. 여기 them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Parents. My parents 대신 왔겠죠 뭐. 그니까 그래서 나는 그들과 부모님과 함께 살았을 때 내가 뭐 하고 했었는데 부모님을 위해 요리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I am cooking 됩니까? 아니요. 그렇죠. 난 요리하는 중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알게요. 그래서 동작 동사라고. 네. I am climbing 됩니까? 네. 그래서 동작 동사라고요. 그니까 그 다음에 there used to be a lake. 뭐 뜻이에요?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죠? There used to be a lake. 호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네. 라고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Around here. 어디에? 이 주변에. 이 주변에 호수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네. 라는 뜻이라고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복게 되었다 그러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넣어라. 그녀는 전에 뭐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전에 teacher였는데 지금 아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she used to be a teacher before. be는 대표적인 무슨 동사? 상태동사. 그래서 would가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할 때 would를 쓸 수는 없다라 그랬죠. she used to be a teacher. 그러니까 그녀의 지금 직업은 뭐예요? 저인지 않죠. 그렇죠. 그렇단 말입니다. 그녀의 직업은 선생이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런 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유스트는. 오케이. 수잔 우드. 수잔 우드. 뭐 이것도 뭐 이게 뭐 중이용 문제입니까 이게? Often help me with my homework. 조동사 would 뒤에 뭐 helps가 왜 옵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인데. 근데 수잔 would often help me with my homework의 뜻은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어요? 수잔은 나의 숙제를 자주 앵무새 노래하냐? 자주 도와주고 잘 썼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됐습니까? 수잔 would often help me with my homework. 그 다음에 Tom 얘가 답이 되고 싶으면 to가 있어야 되죠. Tom would play basketball with us. 그래서 play basketball. I am playing basketball 됩니까? 네. 되죠. 그게 바로 play가 무슨 동사다? play가 동작 동사다. 그래서 would 뒤에 올 수가 있고 해석은 어떻게 하겠다. Tom은 우리랑 같이 농구 우리랑 같이 를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 라고 해석하기로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Jenny worked in the bank before. 그래서 뭐 전에 은행에서 일했다라는 표현을 무슨 시제로 표현했어? 과거 시제. 그렇죠. 과거에는 은행에서 일했다. But she doesn't work there now. 지금은 안 한다. 문장의 길이가 어때요? 짧아요. 길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 I am working 됩니까? 네. 그 말은 would도 되고 used 둘 다 된단 말이죠. 근데 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would 쓸래요? 그럼 칸이 하나 남지 않나요? Jenny used to work in a bank. 제니는 예전에 은행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 문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유스트하고 우드는 정보의 양이 많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was an apple tree in the backyard before but now there isn't. 그래서 언제 어디에 누가 어땠답니까? 전에는 뒷마당에 사과나무가 무슨 시제로 있었대요? 과거 시제로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없대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긴 문장을 간단하게 하면 여기에 동사는 무슨 동사야? 비동사고 비동사는 대표적인 그래서 뭐밖에 못 써? 그래서 there used to be an apple tree in the backyard. 뒷마당에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됐습니까? 그다음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붙여라. My father used to가 조동사인데 왜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고 엉뚱한 게 있니? My father used to read books to me. 나의 아버지는 옛날에는 나한테 책을 읽어주곤 했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빠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빠 징그러워 저리 가 막 이러겠죠. 아빠 왜 이래 막 갑자기. 그 다음에 There used to be a church over there. 그래서 얘는 there used to 해야 되는데 used to 해놨죠. 오케이. 그래서 저기에는 over there는 뭔 곳을 가리키며 손가락 대면서 얘기하는 거죠. 저기에는 누가 뭐 했는데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ould often go fishing with him. 나는 그와 자주 낚시하러 갔었는데 요즘은 낚시하러 가지 않는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지 왜 to가 오느냐.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워크북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1차 시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Me, 수동태 제 시험 실시해 주시고요. 준비하세요.